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려면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해당돼야 되지만 아무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대가를 받고 넘겨서 소득이 있어야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가를 받고 넘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양도라는 거죠. 그래서 양도로 인한 뭔가 소득이 있어야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 시간에는 그러면 그 양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양도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를 양도로 보게 될 것이고 어떤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느냐. 양도로 보게 될 때는 양도소득세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고 양도로 보지 않게 된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부동산 등을 증여를 해줘, 증여. 뭐 증여해 주는 것은 대가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려면 양도 해당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양도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양도란 것. 이게 소득세법에 그대로 있어요.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려면 양도라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때 양도란 그렇게 돼 있어요. 양도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렇게 돼 있지만 등기 또는 등록 허가 여부라 그래. 허가 여부 없이 이걸 더 추가합니다.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허가 받았냐 허가 안 받았냐 이런 거에 관계없이 매도 파는 거 일반적인 매매죠. 교환 또 법인에다가 토지 등을 출자 이걸 현물 출자라고 그러죠. 또 변제를 해줘요. 채무를 부동산으로 변제 대물변제 또 부담부증여 채무를 안고 증여해 주는 거 부담부증여 또 법률에 의한 수용 또 공매 경매 이렇게 법률에 의한 수용 공매 경매를 또 법률상이라고 그러죠. 법률상인 공매 경매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라고 그래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론은 끝이래요. 끝이래. 양도란 대가를 받고 대가 받고 그리고 실제 넘긴다. 실제로 넘기는 것, 실제로 넘기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등록 허가 여부에 관계없다.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다 양도다.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것도 보상을 받으니까 양도다. 그다음에 공매 경매 등 법률상으로 이전되는 것도 공매나 경매 대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공매나 경매 등 법률상으로 이전되는 것 이런 것도 무조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결론은 양도란 등기 등록을 요건으로 한다. 틀려. 등기 등록하고 상관없다. 이걸 뭐 미등기로 넘겨도 양도요. 그리고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무허가 건물을 넘기는 것도 양도예요. 무조건 대가를 바꿔라고 그래. 유상으로 대가 받고 사실상 이전 실제로 넘기는 것은 모두 다 양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는 걸 볼게요. 양도에 해당하는 것, 양도에 해당되는 것, 이를 우리는 양도의 행태 또는 양도의 뭐 형태라고 해도 되고요. 양도에 해당되는 것. 지금부터 이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세금이 과세되는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의 유형 또는 양도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양도에 해당하는 것. 무조건 대가를 받고 실제 넘기는 것은 다 양도에 해당됩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매도죠, 매도. 근데 이 매도에는 공매나 경매 등 법률상 이전도 포함됩니다. 공매나 경매에서도 임의 경매까지 포함돼. 임의 경매 등을 포함해서 하여튼 공매나 경매 등으로 넘어가면 양도다. 과거에 우리 시험에 임의 경매로 인한 것도 양도에 해당한다. 맞아요. 임의 경매로 인한 것도 양도다. 법원의 강제 경매뿐만 아니라 임의 경매도 양도다. 자, 교환이 나오는데 교환은 무조건요. 부동산을 교환하게 되면 쌍방간의 양도입니다. 쌍방간의 양도다. 만약에 부부끼리 남편 소유 부동산이 있고 아내 소유 부동산이 있네. 부부끼리 취득세도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도 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부부끼리 교환하게 되면 돼버리면 이 부부는 쌍코피가 터집니다. 쌍코피가 터져요. 왜 쌍코피 터진다? 남편은 자기 것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내 명의로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또 아내 거를 자기 명의로 등기칠 때 등기치면서 또 취득세 내야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야. 아내도 자기 거를 남편 명의로 이전되는 것은 양도가 되는 거고 또 남편 거를 부동산을 취득 교환으로 취득하면 또 취득세 내야 되고 그러니까 부부끼리 취득세도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도 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가는 완다 이 부부는 쌍코피 터진다. 왜 쌍코피 터진다? 쌍방간의 양도 해당되고 쌍방간의 뭐 해당한다? 취득에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부부가 그 분양권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소유 어떤 분양권이 있고 아내의 소유 분양권이 있는데 서로 이 분양권을 남편 아내가 교환하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남편 아내에게 쌍방간의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돼버렸네요. 쌍방간에. 그래서 이 부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 부부끼리 분양권 교환하게 됐는데 무슨 또 부부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느냐. 그래서 끝내는 대법원 판례까지 가서도 우리 과세관청에서 부부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대법원 판례까지도 확정 판결됐죠. 여러분들 분양권은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어도 그러면 남편 거 분양권이 피가 1억이 붙었어요. 아내 거 분양권은 피가 1억 5천만에 붙었어. 그러면 서로 교환했잖아. 그럼 남편은 분양권을 취득할 때 들어간 돈에서 피가 1억을 붙었잖아. 예? 그러니까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는 피가 얼마나 붙었어? 1억 2천만 원 피가 붙었다니까? 그 1억 2천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함부로 부부끼리 교환할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교환의 경우는 쌍방간에 뭘로 본다? 양도로 보게 됩니다. 양도로 보게 돼. 그런데 자꾸 하는 이야기지만 부부끼리 휴대폰 같은 것은 마음대로 교환해도 돼요. 부부끼리 휴대폰 마음대로 교환해도 돼요. 왜? 휴대폰은 취득세 세금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양도소득세로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대폰은 취득세 과세 대상도 아니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교환해도 상관없지만 취득세로 과세되기도 하고 양도소득세도 과세되는 부동산 등 이런 것들을 교환했다가는 쌍코피 터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환도 쌍방간의 교환도 양도다. 쌍방간의 양도다. 그다음에 현물 출자인데 토지 등을 출자하는 거죠. 금전으로 회사에다 돈으로 출자 안 하고 자기 소유의 토지 등으로 출자하는 것이 현물 출자예요. 특히 조합 등에다가 토지 등 출자 이런 것도 현물 출자로서 양도가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대물 변제인데 대물 변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우리 중개사 시험은 무조건 동그라미 1항이죠. 부부 이혼 시 위자료란 말 나와. 위자료에 가름하여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남편의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소유권 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소유권 이전해 주면 요 위자료도 채무요. 채무를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 대물 변제가 된 거예요. 위자료 채무를 부동산으로 변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소유하던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도 뭘로 본다? 대물 변제 양도로 본다 이거야. 양도로 본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뭐 손해배상 대가로 위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뭔가 부동산 등을 대물 변제 부동산으로 변제해 주는 것 이런 것은 무조건 양도에 해당이 된다. 대물 변제로서 양도다. 그리고 부담부증인데 이제 제일 어렵게 내는 것은 우리가 부담부증이죠. 계속 뭐 출제는 뭐 부담부증을 내고 있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대출금, 차입금 3억이 있는 상태, 부동산 5억짜리입니다. 지금 현재 증여할 때, 증여를 해주는 당시는 부동산 시세가 5억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 5억짜리에 대출금 3억이 차입금 대출금이 끼어 있어요. 3억이라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입금 3억. 그러면 그 3억의 채무를 끼고 5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이 사람한테 증여를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3억의 빚을 낀 상태에서 5억짜리를 증여해 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부담부 증여. 그죠? 그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받는 사람. 자, 대출금 3억을 끼고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
받은 수증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채무의 5억 중에서 채무액 3억의 상당액은 유상취득, 유상 대가를 받고 취득으로 본다고 그랬죠? 맞아요? 예. 그리고 5억에서 채무액 3억 상당액을 뺀 나머지 2억은 무슨 취득으로? 증여취득, 무상취득으로. 그래서 차입금 3억을 끼고 5억짜리 증여로 취득하면 부담부 증여 취득자는 채무액 상당액인 3억은 유상취득이고 채무액 3억을 제외된 2억은 무상 증여 취득으로 이렇게 취득세를 각각 부과됐죠. 취득세가 그죠. 그럼 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저 대출금 3억을 낀 상태에서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 준 사람, 증여자 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준 사람은 자기 채무 대출금 3억을 이제는 반 수증자가 내 빚을 갚아주는 거지. 그 증여자 빚을 갚아줘야 돼. 갚아주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나는 3억을 받아갖고 내 빚을 갚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채무액 3억을 낀 상태에서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해준 증여자는 그 5억 중에서 3억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유상양도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5억에서 3억을 뺀 2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상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대가를 받고 넘기는 유상이전 부분만 양도소득세가 계산돼 증여로 되는 무상이전 2억 부분은 증여세로 부과되고 준 사람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채무액 3억을 끼고 5억짜리를 부담부 증여를 해줬다. 그러면 전체 5억 중에서 3억에 해당하는 요 금액인 60%만 뭐가 되는 거다? 양도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짜리요? 5억이지. 5억짜리잖아.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5억에서 지금 증여 당시 가액이 얼마요? 5억. 그 중에서 채무액 얼마? 3억. 그럼 5억 분의 3억 60%만 뭐가 되는 거예요?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증여 당시 가액이 5억이죠. 지금 증여 당시 양도 당시 주는 당시 가액이 5억짜리야. 그 중에서 몇 퍼센트? 5억 분의 3억 60%만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억 분의 3억인 전체 지금 5억짜리인데 60%인 3억만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억 양도가액은 결론은 뭐하고 동일해? 그렇지. 채무액 3억과 동일하죠. 채무액 3억과 동일하게 됩니다. 동일해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이거 5억이라고 잘못했어요. 4억이라고 수정합니다. 4억. 과거에 내가 이거 4억짜리요. 옛날에 나는 이거 4억에 산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거 4억짜리 산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얼마가? 5억가. 5억가. 그러면 옛날에 내가 4억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 5억가거든요. 그럼 나는 얼마 이익을 본 거야? 1억의 이익을 봤지만 내가 이걸 1억의 이익을 벗고 다 넘긴 거예요. 5억분의 3억 일부만 넘긴 거예요. 일부만 대가를 받고 넘긴 거잖아요. 5억분의 3억 60%만 대가를 받고 넘긴 거잖아요. 60%만. 그러면 나는 옛날에 취득한 것이 4억에 취득했어. 그러면 그 4억의 취득가액 4억에 대해서도 60%만 나의 취득가액 경비처리 해줘요. 예? 나의 취득가액 4억을 양도가액에서 경비처리 해줘야 돼. 필요 경비처리 해야 되는데 근데 양도가액이 5억분의 3억 60%만 양도로 봤으니까 빼는 취득가액, 빼는 필요경비 취득가액도 전체 사업에 대한 몇 프로? 60%만 취득가액으로 해줘야 돼. 예,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빼는 필요경비 취득가액, 필요경비도 예, 내가 옛날에 취득할 때 사업에 샀지만 사업에 대한 5억분의 3억 60%만 뭐한다? 60%만 필요경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 취득한 사업에 대한 60%인 2억 4천만 원만 나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줘요. 이 취득가액을 이제 경비처리해줘요. 이 2억 4천만을 경비처리해줘. 그럼 나는 부담부증여로 인해서 양도차익은 얼마 이익을 봤다? 양도차익은 6천만 원만 이익을 보는 거죠. 6천만 원만 이익을 본다. 갑자기 이상해져 버렸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해 다 됐나요? 이해됐어요? 그럼 넘어가고. 자, 하여튼 우린 결론 말씀드리죠. 채무액 3억을 끼고 채무액 3억을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5억짜리를 그러니까 간단히 말, 옛날에 내가 4억 주고 샀단 말이야. 옛날에 내가 실제 취득은 얼마 주고 샀어? 4억. 내가 4억 주고 산 거야. 근데 지금 2년 한 지나가지고 지금 현재 시세는 5억이에요. 5억. 그럼 5억입니다. 근데 이 5억짜리 부동산에 이 얼마 빚이 끼어 있다? 3억.
대출금 3억이 끼어 있어요. 어? 그러면 3억의 대출금이 낀 상태의 5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이렇게 증여해 줬다 이 말이야. 어? 그러면 채무액 3억을 끼고 5억짜리 증여해 줬죠? 그러면 지금 내가 5억을 줬지만, 예? 근데 채무액 3억을 끼었으니까 5억분의 3억, 60%는 뭐가 되는 거야? 대가를 받고 넘긴 거지. 자, 일면 5억에서 5억을 다 대가를 받고 넘기면 다 양도가 되겠지만 5억에서 채무액 3억에 해당되는 그 60%만 양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 간다고? 5억. 그 5억에 대한 5억분의 3억 60%만 우리는 뭘로 본다? 양도가액으로 본다 이 말이야. 5억분의 3억 60%에 해당하는 3억에 대해서만 양도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 5억분의 3억 60%만 양도로 봤으니까 빼는 취득가액, 나의 취득가액도 다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줘야 돼. 5억분의 3억 60%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줘야 돼. 60%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줘야지. 5억분의 3억 60%만 취득가액으로. 네? 그래도 그런데 내가 옛날에 4억 주고 샀다? 그러면 5억분의 3억 60%에 대한 취득가액은 얼마? 2억 4천만 원이야. 그러면 나의 양도가액은 3억이 양도가액이고 빼는 필요비 취득가액은 60%인 2억 4천만 원만 취득가액이에요. 그럼 나는 양도가액 3억에서 2억 4천만 원 취득가액을 빼면 나의 양도차익은 얼마 본 거다? 6천만 원 이익을 본 거예요. 6천만 원 이익을 본 거다. 그럼 결론은 꼭 이렇게 배우자 및 직계준비속이 아닌 자간에 이렇게 채무액 3억을 끼고 5억짜리를 부담부 증해주면 5억분의 3억에 대해서만 양도로 본다. 그래서 전체 지금 증여 당시 가액에 대한 5억분의 3억, 전체 옛날에 취득 당시 가액에 대한 5억분의 3억, 5억분의 3억, 지금 전체 가액에 양도가액에 대한 5억분의 3억, 전체 취득가액에 대한 5억분의 3억, 이것만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60%만 계산하면 돼요. 60%만.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지금 증여 당시 가액은 5억인데 대출금이 1억만 껴있어. 1억. 그러면 대출금 1억, 차입금 1억을 끼고 5억짜리를 지금 부담부증 해줬다. 그러면 몇 퍼센트만 양도요? 자, 대출금 1억을 끼고 지금 대출금이 1억만, 저당권이 1억만 설정돼 있어. 부동산 가액은 5억짜리야. 그러면 부동산 가액 5억짜리인데 대출금 1억이 있어. 1억이 낀 상태에서 5억짜리를 증여해줬어. 부담부증해줬어. 그러면 몇 퍼센트만 양도요? 몇 퍼센트만 양도가 되는 거냐고요? 아, 20%만 양도는 거잖아요. 5억분의 1억. 5억분의 1억, 20%만 양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억이지. 5억에 대해서 5억분의 1억. 5억분의 1억. 그러면 20%. 5억에 대한 5억분의 1억. 20%. 5억에 20%면 얼마? 1억만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채무액 1억만. 채무 1억만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가액도. 내가 옛날에 4억에 샀어. 그러면 취득가액도 몇 퍼센트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줘? 5억분의 1억. 20%. 4억에 20%인 얼마? 8천만 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예? 오케이? 예. 하나도 어려운 거 없네. 예. 하나도 어려운 거 없네. 예? 그러면 대출금이 하나도 없어. 대출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5억짜리를 다 증여해줬어. 응? 그러면 양도로 되는 것은 몇 퍼센트요? 없잖아요. 아, 대출금 하나도 안 끼고 그냥 그대로 5억짜리 증여해줬어. 그러면 양도로 보는 부분은 몇 퍼센트요? 빵이요. 다 증여해요. 채무액을 하나도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증여해요. 이런 경우는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부담부증이 해줬다. 그러면 증여 당시 가액에서 대출금, 차입금, 대출금 부분만 뭐가 되는 거예요?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금 4억을 끼고 5억짜리 증여해줬어. 몇 퍼센트가 양도예요? 그래, 5억분의 4억 80%가 양도예요. 오늘 내내 수업할까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다니까. 그냥 증여 당시 가액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서만 뭐가 된다? 양도가 된다 이거요. 다 양도요? 일부 양도요? 일부만 양도는 거예요. 일부만. 전체 증여 당시 가액에 대한 대출금 그것만 양도요. 그러니까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증여 당시 가액분의 대출금, 또 전체 취득가액에 대해서도 증여 당시 가액에 대한 대출금.
그것만 양도로. 그러니까 전체 양도가액에 대해서도 5분의 3억, 전체 취득가액에 대해서도 5분의 3억,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준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배우자가 아니다, 부부지간이다, 또는 직계 존속 비속간이라면 전액 5억, 전액 5억을 다 증여로 추정합니다. 추정해요. 추정이라고 해.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전액 뭘로? 증여로 다 추정. 양도를 안 보고 전액을 증여로 추정해.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 외의자 간의 부담부 증여는 전체 다 양도요? 일부만 양도요? 일부만 양도. 그 일부 양도는 어떻게 계산해? 전체분의 채무에. 전체분의 채무에. 이렇게. 그럼 전체가 5억이다? 채무액은 1억이다? 그러면 5억분의 1억. 20%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액 3억을 끼고 5억짜리 증여해주면 5억분의 3억. 그럼 몇 퍼센트 계산해주면 돼? 60% 계산해주면 돼. 됐어요? 예.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도 꼭 양도로 본다라는 것. 일부만 양도로 보는 거지.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것도 양도다 이거예요. 법률에서 수용되는 것도 양도다. 왜? 보상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국가 등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지자체에서 도로 개설한다고 내 토지 등을 수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수용한 경우도 꼭 양도해요. 왜? 보상을 받은 것이 나의 양도가액이야. 보상받은 만큼 소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꼭 보상받은 것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니까 법률에 의한 수용도 양도가 된다는 것. 기타 임의경매로 절차로 넘어가는 것. 임의경매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도 당연히 양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양도지. 내가 은행에 빚을 갚아야 돼. 어디 채무 내가 1억 대출금을 갚아야 돼. 그 대출금을 부동산으로 대출금을 변제해 주는 것도 있어. 뭐 이런 것도 대임을 변제죠. 이런 것도 양도에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뭔가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것은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양도에 해당이 된다. 등기 여부 그런 거 떠나서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것은 양도에 해당된다. 그럼 양도서 내는 걸 봤어. 그럼 이제 양도로 보지 않는 걸 보겠습니다. 이건 양도에 해당이 안 돼요. 양도에 해당이 안 된다 말이에요. 양도를 안 본단 말이야. 그럼 양도를 안 본다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대가 없이 공짜로 주는 것, 무상으로 주는 것. 무상, 공짜, 무상, 대가 없이 무상 넘어가는 것은 절대 양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형식상 이전, 형식상. 이런 경우 있지, 여러분들. 대출 받을 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 주기도 하죠. 담보. 담보 요건에 의해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이걸 양도담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은 실질상 소유권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양도이다, 아니다? 아니다요.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는 것. 뿐만 또는 실질적으로 소유권 넘어가는 거 아닌 거, 형식상만 넘어가는 거, 양도 담보 등 그런 것들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것, 뭐 무상 이전 나오면 양도를 안 본다는 것, 양도를 안 본다는 것. 그리고 가로 2번은 시험에 내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너무 말이 길어. 이거 말이 길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지는 않는데 그냥 실무에서는 많이 발생하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다른 데는 강의 안 해줬는데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부끼리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도 있거든. 부부지간의 부동산을 양도를 해요. 예. 또 직계 존비속 간의 대가를 받고 양도했다라 그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들 부부끼리 대가를 받고 서로 부동산 매매가 됐다 그러면 매매가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죠? 예. 뭐 공짜로 줬겠지. 뭐 부부끼리 돈 주고 받았겠어.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 매매거래를 해요. 그럼 매매거래 돈 주고 받았다 안 받았 주고 받았다고 인정 안 해주겠죠.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재산 양도, 부동산 등 양도는 증여로 일단 추정합니다. 예? 증여로 추정해. 그러나 부부지간이든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이라도 대가를 서로 주고받고 매매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사실이 증명되면 그때는 뭘로 보게 돼? 양도로 보게 되는 거지. 양도로 보게 돼. 이런 경우 공매. 부부지간에 부동산이 거래됐다. 근데 뭐 남편 거 부동산을 공매를 통해서 치르겠다 아내가. 그러면 공매 대금을 주고 치르겠다는 거잖아. 이거는 분명히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거지. 예, 그래서 공매라든지 경매라든지 또
파산 선고의 처분이라든지 또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고 양도했다 뭐 이런 사실들만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그때는 뭘로 봐? 양도로 보게 되는 거야. 양도로 보게 돼. 그럼 결론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재산 양도는 원칙은 뭘로 추정이 된다? 증여. 증여로 추정되지 양도로 보지 않고 뭘로? 증여 추정. 증여 추정이라고 써. 증여 추정. 다만 공매를 통해서 넘어갔다든지 공매 또는 뭐 경매라든지 파산선고 처분으로 넘어갔다든지 또는 대가를 지급받고 넘겼다, 양도했다 이런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거지. 그때는 양도로 본다. 그러면 이런 말들을 제 말로 줘야 돼. 지문으로 내줘야 돼. 그래서 말이 길어질 수 있지. 그래서 출제가 안 될 뿐인데 실무에서는 많이 발생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요 가로 3번이 제일 많이 출제했죠. 틀리게. 네, 토지 환지 처분이나 또는 보류지 충당인데 여러분 환지 처분으로 토지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기도 하죠. 또 보류지로 처음으로 뭐 한다? 충당되게 되면 이때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보류지 충당의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아요. 단서는 있지. 단 이미 충당된 보류지를 이미 충당이 된 보류지를 매각으로 나와. 매각. 그럼 이미 충당이 될 때는 양도가 아니었지만 충당된 보류지를 대가받고 매각이 돼. 그때는 양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시험 지문에서 잘 봐야 되지. 보류지의 충당으로만 나오면 양도가 아니다. 근데 충당된 보류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 그렇게 나오면 충당이 된 보류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 양도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출제됩니다. 시험에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도 이를 양도로 본다 그럼 틀려. 양도로 보는다 그럼 틀리고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럼 맞고 이미 충당된 보류지를 매각하게 되면 양도로 보게 되죠. 이해하면 돼요. 객관식이니까. 자, 그리고 가로 4번도 자주 나왔죠. 가로 4번도 별표죠. 중요한 것은 공유물에 대한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소유 지분 변경 없이. 지분 변경 없이 공유물은 여러 번 재분할이 돼도 양도가 아니야. 몇 번 분할을 하든 지분 변경 없이 분할이 되면 지분 전혀 달라지지 않고는 여러 번 재분할이 되더라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 번 재분할 되더라도 지분 변경 없이 이루어지면 양도가 아니라는 거지. 조금 전에 가로번은 설명했어. 반드시 담보 요건을 충족해야 돼. 담보 요건이 충족한 담보 제공은 양도 담보라고 그러죠? 그런 양도가 아니지. 단서가 있지. 단서가. 자, 우선 단서가 있습니다. 요 채무를 불이행해. 채무를 이행 안 해버려. 그럼 채무 불이행하게 되면 담보 자산을 채무 변제로 충당돼. 그러면 담보 자산이 채무 변제로 충당되면 네 글자 대물 변제가 되어버리죠. 그럼 대물 변제가 되니까 그때는 양도로 보는 거죠. 그러면 담보 요건을 충족한 부동산의 담보 제공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담보 요건이 위배되거나 또는 채무 변제, 담보 채무 변 채무 불이행으로 채무 변제로 담보 자산이 충당되면 대물 변제에 해당하여 그때는 양도로 본다. 채무 변제 충당되면 담보 자산이 채무 충당되면 대물 변제로 양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린 또 가로 6은 판결 등에 의한 자 매매 원인 무효라는 거지.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확정 판결되어 소유권 되돌려줘 환원되는 것. 자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확정 판결됐으니까 되돌려주는 소유권 환원은 양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다음에 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양도가 아니야. 맡겨놓은 것이 해지되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한 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도 양도가 아니야. 확정 판결에 따른 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 이런 것도 양도가 아닙니다. 느낌이 다 있죠? 자, 그다음에 가로 8번은 또 별표. 자, 여러분들 이제 혼인 중에 이미 취득한 부부 재산이 있어. 혼인 상태에서 취득된 부동산이 이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재산분할 청구로 인해서 재산분할이 쪼개지면 양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혼 위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 변제가 되는 경우는 양도요. 위혼 위자료로 부동산으로 예? 대물 변제로 되는 것은 양도지만
제3민법상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로,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로 재산분할이 되는 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이혼 위제 아래로 부동산 소유권이 되는 양도다. 재산분할로 인한 것은 양도가 아니다는 거지. 기타 또 양도로 보지 않는 거. 요 잔금 청산 전이란 말, 크게 동그라미. 아직 잔금이 안 치러졌단 말이에요. 잔금이 치러져야 매매가 성사된 거예요. 잔금이 치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서로 해제가 돼버려. 그래서 원소유자에게, 원래 처음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지. 잔금 청산 전에 이루어져야 돼. 잔금 청산 후에 이루어지면 처음의 것도 양도고, 잔금 청산 후에 계약 해제로 소유권 환원되는 것도 또다시 또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잔금 청산 전에 이루어지게 돼. 잔금 청산 전에는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 환원은 양도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번은 소유자산인데 공매 경매는 양도야. 근데 자기가 제자란 말 들어가야 돼. 제치도. 내가 소유한 자산이 공매 경매로 내가 다시 제치도 그랬다. 그럼 내 자신한테 양도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제자란 말 들어있네. 자기가 다시 제치득은 양도가 아니죠. 자, 그러면 양도냐 양도가 아니냐 충분히 구분할 수 있지. 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더 중요하니까 양도로 보지 않는 거 지금부터 좀 제목 정도로만 확인하죠. 양도로 보지 않는 것. 증여 등 상속 증여 등 무상 이전 부동산의 무상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거나 또는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단 이미 충당된 보류지를 나중에 매각하게 될 때는 그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공유물에 대한 지분 변경 없이 분할이거나 여러 차례 재분할의 경우는 양도로 안 본다. 지분 변경 없이. 그 다음에 담보 요건이 충족된 담보 제공인 양도담보도 양도가 아니다. 다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의 자산을 채무 변제로 충당될 때는 대물 변제로 보아 양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확정 판결되어 소유권 환원은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탁 재산에 대한 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은 양도가 아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혼인 중에 취득된 부동산 등을 이제 우리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재산분할로 인한 것은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이혼 위제 아래로 소유하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대물 변제로 보아 양도다. 위제 아래는 대물 변제로 보고 양도다. 잔금 청산 전에 매매계약 해제 등으로 인한 원래 처음 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원되는 것은 양도로 볼 수 없다. 공매 경매 등으로 자기가 다시 재취득된 경우도 양도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하여튼 오늘 지난 시간에 소득세 과세 대상을 봤죠. 그러면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을 이렇게 양도로 인한 경우에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무리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 과세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항상 여기서 한 문제 됩니다. 안 내면 그 놈이 이상한 놈이야. 반드시 기본이야, 기본. 양도소득세 내는 거냐 안 내는 거냐 이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그렇죠? 자, 그러면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 법령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 양도소득 세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 자, 가로 1번 볼게요. 손해배상의 위자료 나오네. 위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소유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과세되지? 이건 과세됩니다. 과세돼.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대물변제는. 가로 2번은 광업권이나 업권, 특허권 등 무채재산권 양도. 여러분들 양도가 이루어져도 광업권, 업권, 기타 특허권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안 돼. 특허권 등은 과세 대상 자체가 안 돼. 과세 안 돼, 이런 것은. 그리고 가로 3번은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또는 보류지로 처음 충당되는 경우. 과세 안 돼, 이거. 양도로 안 봐, 이것은. 그리고 가로 4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금을 부동산 권리랑 분리라고 들면 양도세 안 내. 근데 함께, 두 글자 함께. 함께 양도하는 권리금, 영업권인 경우는 과세되지? 과세돼. 예. 토지건물이랑 함께란 말 들어있잖아. 영업권의 경우는 양도세 과세돼. 가로 1번, 가로 4번은 과세돼. 넘깁니다.
그리고 가로보는 요 담보계약을 체결했는데 담보요건이 위배라는 말 돼 있어. 또는 채무불이행이 돼서 당의 담보자산을 변제충당, 대물변제가 됩니다. 그럼 대물변제가 되니까 담보자산을 변제충당 됐으니까 양도세 과세되네. 가로 5번도 과세돼. 그 다음에 가로 6은 이거 재산분할 청구란 말 들어있어. 이거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재산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재산분할 소유권 이전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를 안 봐 이거 재산분할은. 그 다음에 가로 7번 신탁이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를 안 봐요. 그러면 7개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은 몇 개요? 3개잖아 3개. 가로 1번 가로 1이 뭐야? 가로 1이 가로 1이 뭐야 이게? 그 위자 아래로 대물변제잖아요. 그 다음에 가로 4 요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금을 부동산 권리랑 함께 양도했잖아. 그 다음에 가로 5 요 가로 대물변제 있잖아요. 예? 이제 채무변제 예? 자산을 채무변제한 거 대물변제 요 세 개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이렇게 1번 이렇게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내는데 자료가 좀 많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양도에 대한 여부 등까지 봤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는 했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부동산 등도 봤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를 했을 때 양도라는 것까지 봤어.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상을 양도를 하게 되면 뭐가 과세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돼.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 당시 판 양도가액에서 취득할 때 당시 취득가액을 경비로 빼가지고 나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돼.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내가 언제 날짜가 양도한 날이고 언제 날짜가 내가 취득된 날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은 소득세법은 이렇게 양도되는 형태 유형에 따라서 양도 시기 및 취득 시기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세 법령상 양도 및 취득 시기가 시험에 그에 안 냈다. 그놈도 나쁜 놈이 돼. 그래서 계속적으로 출제해 왔는데 지난 33회 때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지방세법,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의 취득시기를 배운 바 있어. 그렇죠? 배운 바 있어. 지방세법 취득시기. 예를 들면 지방세법에서는 증여든 무상취득은 그 계약일에 취득일로 한다. 그리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취득일이다. 그리고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하면 등기 등록일이다. 그다음에 들어봐요. 지방세법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승계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다.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할 수 없으면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다. 그리고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이 빠르면 빠른 등기 등록일이다. 이렇게 배운 바 있죠? 지방세법 지방세 세금의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의 취득 시기가 있었잖아. 여기하고 지금 우리가 양도소득세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및 취득 시기하고 동일한 것도 있지만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니까 물어볼 때 뭘 물어봤는지를 잘 봐야 돼. 지방세법상으로 취득 시기로 물어보는지 소득세법상으로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 물어보는지를 반드시 구분해 줘야 돼.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안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네. 잠깐 우리 요 요약집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33페이지와 34페이지에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상의 취득 시기라고 주어져 있죠. 33페이지, 34페이지. 예? 막 체크도 돼 있고 별표도 돼 있고 막 색깔도 칠해지고 막 그랬죠. 예, 그러면 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설명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지방세법 취득 시기를 또다시 일을 들추게 되면 다시 또 이걸 하게 되면 서로 속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세법 취득 시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 또 반복적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에 100% 출제된다라고 아시고 그리고 꼭 출제가 만일에 안 됐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도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양도소득 계산할 때는 이렇게 적용해야 돼. 이렇게 적용. 자,
먼저 일반적인 매매 등입니다. 일반적인 매매 등은 앞으로 대금 청산일로 합니다. 대금 청산일. 여기서 대금 청산일이라는 것은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입니다. 실제로 내가 잔금을 주는 날 또는 잔금을 받은 날, 내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잔금을 받은 날이 양도한 날이고, 내가 취득하게 될 때는 실제로 내가 잔금을 상대방한테 지급된 날이 내가 취득한 날이 됩니다. 앞으로 매매 등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 법령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매매 등의 경우는 언제가 양도한 날이고 언제가 내가 취득한 날이 된다?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인 대금 청산일로 한다 이거요. 근데 실제로 내가 잔금을 주고받은 날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더라 이거요. 그러면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등기친날로 하자. 이 등기친날을 등기접수일 또는 등록접수일이라 합니다. 오케이. 실제 잔금 주고받은 날인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가 양도 및 취득한 날이다? 언제다? 등기접수일 또는 등록접수일이다. 오케이. 그리고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에 등록을 먼저 쳤다 이거야. 그럼 잔금을 치르기 전에 위부로 등기부상으로 꼭 먼저 등기 등록 쳤잖아. 그러면 이것도 빠른 등기 등록일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매매 등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이렇게 대금 청산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 접수일, 등기 접수일 또는 등록 접수일 중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또는 등록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맞죠? 맞죠? 대금 청산일로 하는데 등기 등록이 접수가 빠르면 빠른 등기 접수일 등록 접수로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런 말이 나와도 뭐예요? 등기 접수일 또는 등록 접수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양도 및 취득 시로 보고 양도소득 계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중개했을 때 이 양도자 판 사람 양도자 입장에서 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언제가 양도 및 취득시로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은 날이 취득한 날이고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이 양도 날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것까지만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기 전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나 등록이 빨리 치면 그때는 빠른 등기 접수일로 합니다. 그러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인 매매 형태 아닌 특수한 거래가 많이 생겨요. 특수하게. 예를 들면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매할 수도 있잖아. 장기 할부 조건. 여기서 장기 할부 조건은 1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결론은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장기 할부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1년 이상 걸리는 장기 할부 조건은 대금 청산일로 할 수가 없어. 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금 청산일로 하면 안 되고 등기 접수인 날 또 내가 그 물건 인도된 날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 나오면 대금 청산일로 하면 안 돼요. 왜? 대금 청산일까지가 1년 이상 걸리잖아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금 청산일로 하면 안 됩니다. 장기 할부 조건은 빠른 날 아시면 돼.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등기 접수가 빠를 수도 있고 인도가 빠를 수도 있고 사용 수익이 빠를 수도 있어. 그 중에서 빠른 날이 됩니다. 절대 장기 할부 조건은 대금 청산일로 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건설했다면 대부분은 사용 승인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할 수도 있고 임시 사용 승인을 미리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미리 받은 빠른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은 사용 승인서가 없어요. 사용 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가 받지 아니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사실상 사용일이 됩니다. 지방세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럼 결론은 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도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들이 빠른 날로 돼 있으면 맞는 거고 허가받지 아니한 것은 사용 승인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상속으로 취득해 가지고 양도할 때가 있어. 그럼 상속으로 취득할 때는 상속 개시된 날이 취득일이고 증여로 취득할 때는 증여를 받은 날이 취득일입니다. 여기하고 틀려. 지방세법은
예, 지방세법은 증여로 취득은 지방세법은 증여 취득은 그 계약일이다라고 했어요. 그 계약일이다라고 돼 있지만 우리가 소득세법은 실제로 내가 증여를 받아야 됩니다. 소득세법은 증여를 받아야 돼. 이 증여 받은 날이 등기나 등록되는 것은 내 앞으로 등기 접수일이 증여 받은 날로 됩니다. 일단 상속은 상속 개시된 날이다. 증여는 증여 받은 날이다. 지방세법으로 증여가 나오면 그 계약일이죠. 지방세법은 그 계약일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득세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득세법이에요. 자, 민법상 점유취득이죠. 자, 20년 이상 점유된 후에 등기 쳐서 취득을 합니다. 이게 점유취득이요. 그러면 지방세법은 내 앞으로 등기 쳐서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법은 등기일이다라고 배운 바 있어. 등기일이다 또는 등록일이다. 등록일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득세법은 소득이 생긴 날이거든. 내가 점유를 개시된 날이 소득이 생긴 날이죠. 그래서 점유를 개시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으로 출제되면 점유취득은 당연히 등기일 또는 등록일. 소득세법은 점유를 개시한 날. 점유 개시한 날부터 소득이 생긴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대금 청산일인데 그날까지 미완성 미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치렀는데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잔금이 지급됐는데 이 아파트가 아직 준공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미완성 상태잖아. 미확정 상태일 것이죠. 그럼 대금 청산했어도 미완성 상태, 미확정된 거라면 그 목적물이 다 완성 확정돼야 되지 대금 청산일로 만 돼요. 대금 청산해봤자 목적물이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금 청산일로 하면 안 되고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돼야 됩니다. 자, 환지처분 엄청나게 중요하죠. 환지처분은 세계별표. 자, 환지처분은 종전의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꿔지죠. 그러면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양도를 안 보는 거잖아. 이런 것은 양도를 안 보는 거지. 예, 그래서 환지처분으로 취득된 것은 환지 전자, 환지 전에 처음에 토지 취득일로 가야 돼. 환지 전, 전자 꼭 들어가야 돼요. 전에 토지 취득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는 환지 처분 받은 날로 너무 틀리게 자주 나와요. 환지 처분 받은 날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환지 처분 받은 것은 종전의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꿔서 받았을 뿐이지 실제로 나는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것은 환지 전에 옛날에 취득한 거야. 환지 전에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것이지 환지 처분 받은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지 처분 받아가지고 나중에 양도하면 요 취득일을 환지 전에 그 토지 취득일로 해야 돼요. 근데 단서가 있어. 단 이제 환지 처분을 받다 보면 내가 받아야 될 토지 면적보다 더 추가 증가받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받아야 될 토지 면적을 좀 감소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받을 권리의 토지 면적보다 더 증가받으면 청산금 돈을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 양도예요. 그거는 돈을 아니 취득이겠지 돈을 부담하는 거. 그다음에 내 토지 면적이 감소돼 버리면 내 토지가 감소됐으니까 대가를 받게 되죠. 그러면 감소된 것은 대가를 받게 되는 거니까 이건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보다 토지 면적이 증가되어 취득되거나 감소된 양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로 틀리게 많이 나와. 꼭 세 글자 다음 날이 들어가야 돼. 다음 날이 쉬워요. 쉬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환지 처분으로 인한 토지 취득은 환지 처분 받은 날이 아니라 환지 전에 처음에 원래 토지 취득일로 한다. 네, 그러니까 내가 5년 전에 취득한 토지가 있는데 도시개발로 인해서 도시개발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서 오늘 날짜로 다른 토지로 환지 처분 받았다 하더라도 5년 전 토지 취득일로 한다 이거요. 근데 증가되거나 감소된 그 면적의 부분에 대해서만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뭐요? 다음 날. 근데 우리가 32회 때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을 취득일로 한다라고 틀리게 됐어요. 꼭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뭐요? 다음 날.
원래는 환지 전토지득일, 증가한 감소분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이것도 중에 민법상 재무취득, 지방세법으로 나오면 등기일 또는 등록일, 소득세법으로 나오면 점유를 계신 날, 소득세법은 점유 계신 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 봤어요.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도 별표 두 개, 이거 너무 중요하죠. 자, 내가 3년 전에 취득을 분명히 했던 겁니다. 3년 전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딱 한 달 전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한 달 전에 매매된 것이 무효 판결로 되어 확정 판결, 무효로 확정 판결되어 한 달 전에 매매됐던 거를 소유권을 다시 환원 되돌려 받았어요. 그러면 한 달 전에 매매 사실이 무효로 돼가지고 다시 확정 판결로 되돌려 받으면, 팔았다가 무효되어 다시 되돌려 받으면 처음 취득일로 다시 가야 돼. 그래서 꼭 당초 취득일로 해야 되지, 무효 판결로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확정 판결일 날 취득일로 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확정 판결일로 무조건 틀리게 나옵니다. 비록 확정 판결에 의해서 무효로 확정 판결로 되돌려 받았지만, 되돌려 받았으니까 처음에 취득일로 다시 가야 됩니다. 당초 취득일이어야 돼. 환원 나오면 당초 취득일 이렇게 가야 되지, 확정 판결을 그럼 틀립니다. 자, 수용은 별표 하나죠. 수용은 빠른 날이죠. 빠른 날. 원래는 수용도 대가를 보상을 받으므로 대가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인 대금 청산일로 해야 돼. 근데 등기 접수가 빠르면 빠른 등기 접수일, 또는 수용된 날, 이걸 수용 개시일이라고 그래.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입니다. 수용의 경우도 대가를 받으므로 대금 청산일이다, 등기 접수일이다. 하나 더, 수용 개시된 날 중 이것도 세 글자 빠른 날 가면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출제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출제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아직 출제되지 않았던 것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재개발, 재건축 이거 한 거죠. 이건 다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딱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한 5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이 오늘 재개발, 재건축이 되네.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실제로 5년 전에 대가를 주고 취득된 거죠. 대가를 주고 옛날에 취득한 것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잖아. 꼭 전자 꼭 들어가야 돼. 재개발, 재건축 전, 원래 부동산 취득이래요. 재개발, 재건축 전, 전에 부동산 취득이다. 경락받았다. 그럼 내가 경매대금 완납된 날이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경매받으면 내가 경매대금 완납한 날이 내가 취득이 되는 거다. 요 재개발, 재건축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꼭 재개발, 재건축은 재개발, 재건축 전자 꼭 들어가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 전에 취득일로 가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 특수한 경우를 봤는데, 특수한 경우에서 네 군데는 반드시 알아둡시다. 네 군데는 특수한 경우에서 네 군데는 요 장기 할부 조건, 절대 대금 청산일 등 나오면 안 된다. 장기 할부 조건,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일 중 빠른 날 꼭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 민법상 점유취득도 꼭 아셔야 된다. 점유를 계신 날이다. 지방세법은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지만 소득세법은 점유 개시된 날이 내가 소득이 생긴 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꼭 요요, 환지처분에 의한 취득된 토지, 자산, 토지는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로 해야 된다. 전자 꼭 들어가야 된다. 환지처분 받은 날이 아니다. 다만 증가 감소된 부분만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무효 판결로 꼭 요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것은 확정 판결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이다. 요 네 개는 꼭 아시면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법은 없지만 우리 소득세법만 적용되는 것도 있죠. 취득시기 의제입니다. 의제란 건 뭐예요? 무조건 본다요. 무조건 본다. 언제 날짜를 취득일로 본다? 무조건 언제 날짜가 취득일로 봐버립니다. 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가로 1번만 나와. 가로 2번은 가입표. 자,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등 또 기타 자산 등이요. 그냥 토지, 건물도 나와. 이 토지, 건물 등인데 옛날에 취득됐어.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이 있어. 일괄적으로 전부 다 85년 1월 1일 취득으로 봐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럽니다. 74년도에 생각해봐요. 74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그때 당시 3천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이건 74년도에 3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큰돈입니다. 어마어마한 큰돈이요. 그래서 74년도에 토지를 3천만 원에 취득했는데 이번에 2023년도에 와가지고 2023년도에 양도를 했어. 양도를 했는데 30억에 양도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아주 논밭이 미나리 심어져 있고 그런 논밭 등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막 재개발 재건축 돼가지고 막 된다고 그래가지고 땅값이 엄청 올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하거든. 지금 양도가액인 30억에서 옛날에 취득가액인 3천만 원 빼봐. 그러면 양도소득이 얼마 번 거요? 양도로 인한 이익을 얼마 번 거요? 29억 7천만 원이 양도 이익을 봤지? 예? 예. 그러면 한 50년 정도 됐지요? 이렇게 이익을 봤어요, 이익을. 그러면 이 29억 7천만 원 갖고 양도 소득세 계산하면 약 16억 정도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 팔까, 안 팔까? 안 팔아. 안 팔합니다. 왜? 세금 부담 때문에. 예. 나는 팔겠는데 안 팔아요. 29억 이익을 봤다? 가지고 세금으로 16억 내라 그러면 나한테 13억밖에 안 남네? 안 판다고. 그죠? 근데 끝내 이 사람은 못 팔아. 끝내 못 팔아. 왜? 갈수록 토지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건 양도소득세 세금은 갈수록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끝까지 못 팔고 끝내는 죽습니다. 돈도 못 쓰고 죽어요. 누구한테만 좋은 일이야? 자식한테만 좋은 일이요. 그러면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좀 지자체로도 좀 손해요. 왜? 세금이 들어와야 되잖아. 거래가 돼가지고 안 파니까 세금이 안 들어오게 되잖아. 에? 그래서 거래가 안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오래전에 취득된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오랫동안 보유하는 사람이 불리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오래전에 취득된 것은 특정 일자로 모두 다 취득한 것으로 봐버립니다. 이런 걸 우리가 취득시기 의제라고 그래. 그러면 74년도에 취득한 거니까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된 거잖아. 그럼 무조건 85년 1월 1일 취득으로 무조건 의제해버려. 그래서 취득으로 의제해가지고 이때 85년 1월 1일 당시 가격으로 평가를 해봐요. 평가했더니 85년 1월 1일 취득으로 의제해가지고 평가를 해봤더니 10억이 되더라 이거요. 그러면 이제 30억에서 10억을 빼. 그러면 20억 갖고 세금을 계산해. 그러면 20억 갖고 세금 계산하면 한 7억 정도 세금이 나와. 얼마 정도? 7억 정도. 그러면 29억, 아까 16억으로, 74년도 취득으로 보면 16억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걸. 이제는 20억으로 돼가지고 7억으로만 세금 내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팔아, 안 팔아? 팔지. 30억을 받아갖고 7억의 세금 내고 나면 얼마 남아? 23억이 남지. 이런 경우는 이제 팔겠죠? 그래서 결론 짓겠습니다. 너무나 오래전에 취득된 것은 취득가액이 현저히 낮다. 취득가액 필요금으로 빼주는 취득가액이 현저히 낮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자에게 불리하게 된다. 그래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특정 일자로 취득한 걸로 무조건 본다. 이걸 취득시기 의제라고 한다. 그럼 취득시기 의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주식에 대한 취득시기 의제가 있고 부동산의 취득시기 의제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토지금을 부동산의 취득시기 의제만 나온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전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본다? 85년 1월 1일 취득으로 본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확인하고 쉬겠습니다. 확인하고 문제를 하나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소득세 법령으로 나온단 말이야. 소득세 법령. 자, 소득세 법령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로 틀린 거 그랬어요. 소득세법이야. 소득세법. 자, 1항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됐네. 무효 판결로 인하여 환원 되돌려받았다. 무효로 되돌려받으면 당초의 취득일로 가야 되지 확정 판결일 그러면 틀린 것이죠. 물론
확정 판결에 의해서 무효라는 확정 판결로 되돌려 받았지만 이건 당초 취득이로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옛날에 돈 주고 취득한 날로 가자 이거지. 확정 판결을 틀렸습니다. 그래 1번이 정답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민법상 점유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 그러면 점유야 점유 소득세법이야 점유를 개시한 날 그래야 돼. 만약에 여기가 지방세 법령으로 나오면 민법상 점유로 인한 취득은 여기가 등기일 또는 등록일로 돼야 돼. 지방세법은 점유로 인한 취득은 등기일 또는 등록일. 소득세법은 점유를 시작된 날, 점유를 개시한 날. 동네 3항입니다. 대금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치거나 또는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그럼 내가 등기 친 날로 오면 되겠지. 등기 접수일 또는 등록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 치거나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등기 접수일로 가면 돼요. 등기 접수일 또는 등록 접수일 맞네요. 시험에 나올 것만 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우리가 대금 청산일까지 대금을 청산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이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요. 않은 경우 대금 청산했는데 목적물이 완성 확정이 안 됐지. 그러면 그 목적물이 완성이나 확정된 날이 취득 시가 돼요. 그다음에 공시법 법률에 따라 아 이거 수용되는 수용. 법률로 수용되는 토지잖아. 수용되지. 그럼 빠른 날이라고 그랬죠? 뭐 빠른 날. 그죠? 대금 청산한 날, 수용 개시된 날,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수용 개시된 날, 대금 청산일 날, 수용 개시된 날,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그러면 돼요. 맞죠?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거고 1번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아시라고 그랬어. 꼭 이것도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물어봐 버립니다. 이거 취득 의제 이렇게 넣어 버립니다.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된 것은 1985년 1월 1일 취득으로 본다. 맞는 말이야. 꼭 취득 의지도 아셔야 돼. 실무적에서 이런 거 생깁니다. 이런 거 생기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뭐 양도이냐 양도로 보지 않느냐. 양도에 해당이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된다. 양도로 보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양도에 해당이 됐을 때 언제가 양도일이고 언제가 취득일인지 엄청나게 실무에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산 과정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